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을 해서 말씀 구절을 뒤에다 다 이제 전달을 해드리지 못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전환되는 시간이 조금씩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구원받았다, 그리고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방언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 충성을 합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구원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고요. 우리 개신교가 지켜오고 있는 그러한 종류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는 구원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은 것이지라고 하는 풍토가 있고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 실제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였을 때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비빔밥을 교회에서 많이 먹잖아요. 저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먹을 분량의 두 배는 먹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데 그 비빔밥의 재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참기름도 넣어야 되고 계란도 넣어야 되고 고추장도 넣어야 되고 시금치도 넣어야 되고 무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 내가 구원 비빔밥을 비벼서 이렇게 한입 먹었을 때 이것을 다 먹는 거지 않습니까? 시금치도 먹고 고추장도 먹고 밥도 먹고 참기름도 먹고 무도 먹고 여러 가지 요소를 먹는 겁니다. 내가 비빔밥을 먹었다고 할 때는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안에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내 스스로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또한 우리 교회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지요. 먼저 말씀 구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구원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에 대한 구원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그 구원은 바로 죄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 나오면 가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건강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삶이 어두운 곳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디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죄에서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나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이라든지, 구원이란 무엇인가, 존 메가더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책들, 서적들이 있죠. 이런 곳에 좀 참고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느냐. 이런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 같은 곳에 아무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올라설 수 없는 그런 망망대해 같은 바다 같은 한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건져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내 스스로 이것을 일어설 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구원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우리 보러 당신 믿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튜브를 던져서 우리에게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일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경 말씀 몇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장 69절. 의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느니. 여기서는 구원의 뿔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장의 사진을 봤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거기서 한 장의 사진 가운데 어떤 그림이 나왔었죠? 번제단, 노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사각형 모양 부분에 이 모서리마다 뿔 모양이 있었죠. 그 뿔을 만지는 자마다 어떻게 되어졌나요? 구원을 받는 거야. 거룩함을 받는 거야. 그 구원의 뿔이 나왔다. 다윗의 집에서 나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이 말을 했을 때 딱 알아듣는 겁니다. 구원의 뿔이라고 하면은, 아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 뿔이라는 것은 번지단 위에 있는 뿔인데, 그 뿔을 만지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니, 그 뿔이 누구다? 예수다 하니, 그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을 받고 거룩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누구나 어떠한 상태이다?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말하죠. 주의 백성,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부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이죠. 즉, 구원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을 말한다? 죄에 대한 구원이다. 뭐 가난에 대한 구원이다. 삶의 역경에 대한 구원이다.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삶의 역경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그런 것도 또한 이야기하겠지만, 사도 바울이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의 어려움에서 역경에서 구원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매질을 당하였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 살다 갔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떤 그러한 내 삶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죄에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근데 그 구원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라고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의 하루에도 한 5시간 이상씩, 거의 5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보내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하루 종일 들으니까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여러 예화도 들어보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오카렌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중에 그 예화를 한 가지를 하시는 게 제일 기억이 남더라고요. 오카렌 목사님이 전도사 생활을 하실 때, 이런 일을 하셨다나 그래요. 위에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니까 목사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 곳에 신방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장을 하시는 분에게도 신방을 가고 어떤 가정에도 신방을 가고 그러면서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이런 여러분들을 만나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방의 마지막 끝에 항상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줬다 그래요. 옥 목사님은 지금은 이제 별세를 하시고 천국에 가셨지만요. 어떤 것을 마지막 질문을 하셨느냐? 장로님, 오늘 밤 만약에 죽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밤 만약에 어떤 사고로 인하여 혹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 처한다 그러면 구원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물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해나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가반수 이상이 나는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서 아, 전도사님 그런 말은 저게 해주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다른 이야기로 돌리기도 하고, 그렇듯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여러 직분자들을 만나보아도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가 죽은다면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불확신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아, 이 구원을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내려야 되는가, 그래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짚고 넘어갔죠. 구원은 무엇에 대한 구원이다? 죄에 대한 구원이다. 죄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한 요소를 했고, 말씀 구절 한번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은 누가 하시는 사역인가? 이 사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많은 가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실 거예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맞는 말이면서도 틀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면서 틀리는 말. 우리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부 하나님의 딸, 성부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과거에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성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니까 무서운 하나님이다. 혹은 벌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두려운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경향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 떠올리면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성령님을 떠올렸느냐. 내게 불을 주시는 분이다. 나를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방언 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환상을 열어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미지를 떠올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올바른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이 삼위일체에 배운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면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마음속 한번 대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 이전서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할지,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미리 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지도를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놓으신 분이다. 구원의 사역에서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성자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의를 전가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만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없다 하여도 천국은 가지 못합니다. 죄 없다 해도 천국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 없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온 세상 예수님 제외하고 한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아담이죠. 아담은 무죄 상태에 있던 사람인 겁니다. 무죄 상태. 죄가 없었던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너가 그 약속을 지킬 경우에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때에, 첫 번째, 우린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기까지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어? 그러면 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내가 율법의 온전한 것을 다 지킬 수 없었지만, 누가 대신 지켜주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온전한 것을 나 대신 이루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의 의가 전가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의로운 자다. 너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다. 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죄도 해결할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누가 대신 찾아와 주신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때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하! 구원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배 설교가 마친 이후에 이렇게 성도님들 향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믿겠다고 다짐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자 내가 믿고자 결심하는 사람, 일어납시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결심을 한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이것이 구원받은 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중생의 사역이다 라고 우리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탈피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하면 나를 뜨겁게 해주는 분이다. 이것을 탈피를 하시는 겁니다. 탈피.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너무 낮은 단계로 보는 겁니다. 만이교 같은 경우, 제가 종파 이름이 한 가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교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성령을 어떻게 비유할까요? 성령을 에너지라고 봐요. 에너지. 에너지 같은 존재다. 성령을 이렇게 비하시켜버리는 겁니다. 비하시켜. 그래서 성령은 나를 어떤 능력 주시는 것.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나가 떨어지게 하는 것. 그렇게 어떤 파워적인 것으로만 설명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성경에서 말한 성령님은 인격과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세 분이 같이 상위하고, 논의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합작으로 만들어가는 작품으로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시는 건데, 이 구원은 성령 중에 어떤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일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정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몸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몸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억지로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 해도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구의 고유한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고유하시게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구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구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상기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 구절인데요. 개혁교회에 대해서도 그 성령의 중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 꼭 들어가는 말씀 구절입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베소서 말고 에스겔서 36장 26절서부터 27절입니다. 보기도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 안에서 새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마음. 본래는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고 폐역하고 흑암 가운데 살던 인간자가 그러한 존재였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싶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싶고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 느끼실 거예요. 여기 다 모여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건 누가 주는 걸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오해하러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라고 때로는 마음이 근심이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이 들어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라고 그 은혜를 찾게 하는 마음. 그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있는 것인데요. 저 어머니가 가끔 이런 말씀 저한테 하세요. 인준아, 너가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너가 피곤하면은, 그냥 내가 설교를 할 테니까, 너는 이제 그냥 쉬어라. 수요일날 내가 할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뭔 마음이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설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 나 이게 설교가 왜 좋나,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같이 나누는 것이 나도 모르는데 이 마음에 자꾸 불 끌 듯 들어오는 거예요. 불 끌 듯.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설교자에 대한 그런 말씀 내용 중에 설교자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두 가지 마음이 꼭 든다라는 거. 두 가지 마음. 한 가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정말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큰 낙담과 함께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런 마음과 같이 나를 짓눌러 오지만 한편으로는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설교자에게 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한편으로는 일을 하다가도 평일날 한 번 더 설교를 언제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한테 아 목사님 제가 목요일이나 평일에 한번 제가 쓸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머님은 또 이제 아 인준아 너가 몸도 힘들고 힘들 텐데 그냥 집에서 쉬어라 하는데 한편으로는 아 그래 아, 좀 쉬어야지 하면서도 한편으로 아 아쉽다 한 번 더 하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은다는 거예요. 왜 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어요. 웃기게도. 성경은 이런 부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드는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더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좋아하게. 이게 너무 재밌는 구절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 이 구절이 저한테 딱 마음을 꽂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아 나도 이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게 얼마나 더 재밌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쉬는 것도 좋고 뭐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좋고 드라마 보는 것도 좋고 뭐 아이들과 놀러 가는 것도 좋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낙을 누르는 것이 더 좋아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못하러 교회를 다녔냐? 주일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다음날 출근했는데 그게 뭐하는 일이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나오는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르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모세가 억지로 아 내가 저놈도 이끌기 싫은데 이 광야 세상 너무 지긋지긋하고 이거 너무 고난이 많은데 맨날 투정부리는 저 그 열두지파의 많은 백성들 때문에 힘든 일이 매일매일 솟아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힘듦도 있지만 이게 참 재미있다. 이것이 참 즐겁다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감정이 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원 여기까지 잠시 정리를 해보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그 구원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야. 누군가 나를 구원해줘야 된다. 그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뭐 성령님은 3등, 하나님은 1등, 예수님은 2등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성부의 시대고 예수님의 시대에는 성자의 시대고 오늘날의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저기 천국 보좌 옆에서 쉬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예수님은 교회에 머리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 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께서 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로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 어떤 뜻인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다라는 뜻이에요. 큐리오스. 큐리오스라는 뜻인데 주님이라는 뜻이 큐리오스인데 이 큐리오스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주님, 뭐 어려운, 갑자기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죠. 막 공포 영화를 본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저도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엄마랑 저기 파라과이로 선교를 가기 전에 잠시 거기서 경유했던 적이 있었어요. 고모부님이시죠? 거기서 미국에서 잠시 경유한 적이 있었는데 저기서 저를 많이 환대해 주시고 참 감사한 일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혼여행 같은 걸 제대로 된 신혼여행 아니라고 잠깐 시작하라 그래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 경유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경유하다가 보니까 그 가족들이 저희를 잘 맞아주고 좋은 데로 데려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놀이동산 같은 데도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나라처럼 그런 갑자기 뭐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와서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은 엄마랑 가는데 제 기억 속에 맞다면 하은 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귀신 나왔을 때. 그런데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월미도에 바이킹 타는 곳에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누군가 바이킹 타면서 무서운 놀이기 하면서 주님! 그러더라고요. 주님.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내 삶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단순히 주여, 무서워, 주님! 이게 아니라 이 주님이라는 뜻,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주님이라는 뜻은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따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그 삶을 이루어가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들 주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앉아있다가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에 하나라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가고 같이 무언가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말씀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가고 있는데요. 구원에는 여러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비빔밥을 먹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금치, 뭐 간, 뭐 고추장 이런 것이 요소가 들어가 있듯이 구원에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느냐? 믿음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비빔밥 안에 고추장이 들어가 있듯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뜻도 있고 또한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뜻이 아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뜻의 본뜻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했을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서 내가 설득되어졌다. 내가 확신하고 있다. 이 말씀에 충성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식을 넘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삶을 나 삶으로서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말씀 많이 압니다. 나 책을 많이 봤습니다.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다? 내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 확신하고 설득되어져서 이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상태다라고 말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이 어떤 것을 통해서 온다? 성경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선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날로 날로 많아지려면 뭘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 설교단에서 그리스도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알고 해나가는 듯이 계속해서 이어져야지 여기서 심리학을 가르친다든지 이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재밌는 이야기를 끝낸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성경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오늘날에는 많이 잘못 오해되어지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사형리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형리. 사형리는 어떤 것이냐면 5분 안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5분 안에. 그래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건데 이 사형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오늘날 선교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떠올리는 선교단체 생각하시면 머릿속에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몇 가지 선교단체가 슉슉슉 하고 떠올리실 거예요. 뭐 예수전도단, 뭐 CCC, 뭐 이런 큰 대표단체들도 있을 테고 우리가 모르는 선교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대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이냐? 바로 세계대전 이후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운동들입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어떤 관심이 쏠리게 됐느냐.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뭘 느꼈을까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종말에 대한. 세상에 많은 죽음이 있고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점으로 인해서 많은 세대주의의 영향과 여러 신학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캠퍼스 단체 내에 그러한 전도단들이 폭발적으로 생기게 되어졌어요. 폭발적으로. 기점이 바로 세계대전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오신 날이 점차 멀지 않아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한 명이라도 빨리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단체나 뭐 선교사님들도 그런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그 한 명이라도 빨리 전해야 된다고 하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당연히 축소시킬 수밖에 없겠죠?
5분 안에 전해야 되니까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사용기는 첫 번째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원하는 분이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범죄함으로 인간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다라는 걸 전한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걸 전할까요?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걸 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달려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네, 저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데 실제로 구원이 이렇게 돼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근데 대부분 전도하는 방식이 사형리 방식이 많이 전해지거든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 과거 기독교 역사, 기독교의 시대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아왔을 때 기독교 전기를 보아하면 구원을 전하는 방식, 구원을 받는 방식은 굉장히 오랜 기간의 시간을 두면서 사람들에게 교육해오고 구원에 대해서 확증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교육에서 확신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권면하고 교회가 그것을 행해왔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5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패스트푸드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읽어보니 하니 내가 이거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믿는다고 시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을 해보았을 때 누군가 이제 노년의 삶을 살고 있고 갑작스레 큰 병에 걸린 거야. 그럼 병원에 가서 막 이제 5분 안에 그 사람에게 전한다고 해서 이제 아픈 분들은 뭐 이제 풀뿌리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믿겠습니다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정말 그것이 구원이 교회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구원으로 인정해줘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나무 옆에 있는 강도도 자신이 죽은 전에 구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믿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런 그것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가 받아들이는 구원관은 아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원을 믿는 것은 구원 안에 믿음이란 요소가 들어가는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열매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로서.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부르신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그 믿음을 굳게 하라. 어떻게 굳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확증해야 된다. 너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시험해 봐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천주교 같은 경우엔 질문을 하면은 다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천주교 교리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천주교에는 무엇 플러스 무엇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할까요? 믿음 플러스 7가지 성례를 가지고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합쳐진 것을. 그래서 믿음 플러스 인간의 이 성례 받은 것. 내가 어려서부터 7가지 성사를 한 것. 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한 것. 고해 성사 이런 성사들이 있죠.
유아 세례받은 그런 유아 상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개신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내에서는 이 구원을 어떻게 확증하라 그러냐 이 확증에 대한 부분을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땐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 그래요. 세 가지. 건강한 교회.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그 성경적으로 이것이 교회다 하는 교회를 같이 해나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천국이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성경대로 이 교회를 하려고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아우 저 교회는 나가긴 나갔어요. 이런 거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교회를.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교회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 두 번째 성례예요. 성례. 이 성례라고 하면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 세례. 두 번째는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성찬. 이 성찬은 오늘날에는 이게 쉽게 누구나 그 포도주와 떡을 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걸 쉽게 먹지 못했어요. 이게 성찬 식판을 들고 나눠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믿음으로써 회원이 된 사람, 아직 회원이 되지 못한 사람, 이렇게 회원제로 나눠놨었거든요. 기독교 역사상으로는. 그래서 이 회원제, 내가 믿음에 서 있습니다. 이 행실을 보여주고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만이 성찬을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건강한 교회에 가지는 세 번째, 말씀 선포, 성례, 그리고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 징계요? 교회에서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징계, 치리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앙의 잘못된 사람들을 가는 것, 신앙의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신앙의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많은 편지를 쓰고 많은 돌이키라고 권면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징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뭐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뭐 타작마당이라는 것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안 좋은 그런 흑역사 같은 타작마당. 그러니까 타작마당 너무 황당한 사건이더라고요. 그걸 들어보니까 서로 막 때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징계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막 혼내고 때리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순서가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 징계라는 건 네 가지 순서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신앙에서 탈선하고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는 장로나 감독자가 가는 겁니다. 장로나 감독자. 성경에 말하지요. 이건 내용은 장로나 감독자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올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여러 사람을 대동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대동해서. 예를 들면 목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여러 사람 대동해서 같이 권면하고 같이 위로하고 세울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듣질 않는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 그래도 신앙 서질 않는다. 그럼 세 번째 어떤 걸 하느냐? 과거에는 이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당신은 이 성만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세례받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했을 때 그 사람, 그 당시, 과거 당시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이거 성만 참여할 수 없다고요? 심각한 사태를 누렸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말 듣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당신은 이 교회에 다닐 수 없습니다. 출교를 시켰어요. 출교. 출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누룩이 들어와서 그 누룩이 죄가 들어와서 점점 퍼져서 많은 악영향을 미치듯 당신이 우리의 신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나가 있도록 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이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효성동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다니는 거죠. 교회 못 다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기만 교회야?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구원의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나갔을 때 내가 점차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게 믿음을 떠나는 생활만 계속 하다가는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구원받은 것이 아닌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과정에서 교회에서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 우리 오늘날에 이 징계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한 위에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신앙에 덕담을 하고 또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이 나왔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너희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져 있죠. 구원의 확증을 하는 것, 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사도바울도 이야기하죠. 어떻게 확증을 해야 되느냐? 내 삶의 열매를 나타내라. 내 삶의 열매. 이런 것이 있는지를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마음.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회심된 마음, 깨끗해지는 마음. 그리고 내가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있나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 뭘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받았겠지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주일날은 출석하니까 구원받았겠지. 이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구원을 확인하려고 할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새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두 번째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지, 세 번째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권면을 해줘야죠. 내가 구원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확신을 하려면 이 조건이 필요하다. 지금 내가 게으른 상태에 있거나 믿음 없는 상태에 있다면 이것을 맺기 위해서 성령님께 간구해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하시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열매 맺도록 하시겠지 않겠느냐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라는,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죄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죄만 짓고 싶어하고 죄를 따르고 싶어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어떡한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죄를 더 짓고 싶어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다? 아, 은혜가 부족한데 라고 느끼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 내가 조금 지나면 아,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 내가 가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상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공부하는데 찬양을 들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 놓여있게 된다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상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어도
뭐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서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장 기간 동안 듣질 않아도, 말씀을 오랜 기간 동안 찾질 않아도, 찬양에 대한 감흥이 없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사라져버린 상태. 그것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가. 그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명을 한다는 거죠. 말씀 구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재미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믿음을 받은 사람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딱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우르라는 곳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도시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화려한 도시 문명을 갖추고 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땅에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바라는 곳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기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좋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 내가 입으로 고백했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확인해보고 확증해봐야 된다. 그래서 점차 이것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잠시 정리해봅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구원과 구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신약성경에 있는 교리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로부터의. 근데 구원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다. 그 삼위일체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구원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로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이후에 또 어떤 것들이 따라오느냐, 믿음을 확증하고 확신해야 되는 일들이 따라와야 된다. 그 확증하고 확신하는 일은 무엇을 보고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다?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그 상태에 놓여있는지를 보고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나타내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지, 열매를 나타내는지, 죄를 떠나는지, 이런 것이 믿음을 갖는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비빔밥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비빔밥. 이 비빔밥 안에 참기름, 계란, 나물, 콩나물, 무 이런 것 들어간 비빔밥처럼 설명을 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만 오늘은 잠깐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원래 더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거든요. 회개도 들어가고, 성화도 들어가고, 침례도 들어가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은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